이어서 안동 MBC 뉴스입니다. AI 경북 유입을 막기 위해 방역 당국과 농가들은 연말연시도 없습니다. 이렇게 고생한 보람이 청정 지역 사수라는 결과로 나타나야 할 텐데요. 이정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북 최대 산란계 농장 중한 곳인 영주 동원 양계단지. 사람과 차량 출입이 철저히 통제되고 있습니다. 사료 공급과 계란 반출은 전용 차량을 통해서만 소독은 하루 두 차례 이상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내 산란계 밀집 사육단지 6곳 모두 이동 통제 초소가 새로 설치됐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질병이 안 오게끔 모든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밖에 없죠. 가금 관련 축산 차량은 농장을 출입할 때마다 지역별로 설치된 거점 소독 시설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경북은 제주를 빼고 내륙에서는 유일하게 사육 농가에서 AI가 발생하지 않은 안전지대이기 때문에 정부 지침보다 더 강력한 방역 조치가 취해지고 있습니다. AI 발생이 가장 심각한 경기도 충청도산 가금류와 종란은 반입을 전면 금지하고 전담 공무원 배치도 5만 마리 이상 산란당 농가로 확대해 배나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경북이 뚫리게 되면 국내에서는 사실상 AI 안전지대가 사라지게 되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계란 수급 불균형도 더 심각한 사태를 불러오게 됩니다. 경북의 계란 공급 비중은 AI 발생으로 전체 29%까지 늘어나 전국 최대의 공급처가 됐습니다. 이 때문에 경상북도와 시군은 연말연시 AI 방역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연말 연시가 되면 이동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염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죠. 우리 경북이 뚫리면 정말 우리 큰 혼란이 올수 있다고 보고. 주말 동안 강화된 방역 체계를 유지하고 새해 첫날인 1일은 도지사를 비롯해 경북도 간부들로 점검반을 꾸려 시군 현장 점검을 벌일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